방송에서 이 정도 종목을 갖고 나가는 사람이 솔직하게 있어요? 방송 한 시간 띠를 가지고 나가면서 윤정두가 물론 어제 같은 경우도 소형주 이렇게 쭉 빨리 넘겨드리긴 했지만은 어? 대형주 위주에서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. 누가 있겠어? 가십거리로 대형주 하나 껴놓고 결론은 뭐 자동차다 그럼 자동차 부품업체를 주겠지. 응? 2차 전지다 그러면 LG와 SDI, 뭐 SK 이노베이션, 또 LNF, 에코프로비엠 이런 게 아니라 어디 뭐 또 조그만 애를 하나 주겠지. 안 된다고. 결국은 이들이 가야 된다고. 분명히 어제 야간에도 이게 방송 온 겁니다. 이데일리 에코프로비엠 분명히 드렸어요. 오늘 50만원 공방이 또 있었고. 우리는 시가총액 1위에 대한 프리미엄까지 안 구한다 그랬습니다. 얘는 저평가 아니라고 그랬어요. 그래서 비중을 20%. 오히려 LG화학의 비중을 우리는 주력주로서 30%. 최대 편입을 한다면. 1순위로는 IT를 절반 이상을 가져가자. IT 소형주, 중형주 말고. 하이닉스. 삼성전자. 둘 중에 하나. 삼성전기, LG전자 둘 중에 하나.